테크 분야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가장 많이 논의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인공지능입니다. 저는 인텔의 네이븐 라오와 함께 역동적인 카테고리인 AI에 대해 논의해봤습니다. 신경과학자와 컴퓨터 엔지니어의 입장에서 저는 이걸 궁극적인 것으로 봤습니다. 정말로 우리는 훨씬 더 뇌와 같은 구조로 향하기 시작했거든요. 지난 40억 년 동안 진화는 잘못된 게 아니고 이게 오늘날의 컴퓨팅에 반영되는 걸 우리가 보기 시작한 거죠. 여기에는 세 가지 중요한 요소가 합쳐져 있다고 보는데요. 하나는 이러한 종류의 솔루션을 위해 필요한 컴퓨팅입니다. 정말로 데이터를 통해 배우는 컴퓨팅 중심의 태스크인 거죠. 또 하나의 요소는 데이터 사이즈인데요. 15년 전만 해도 1GB는 상당히 많은 데이터였습니다. 요즘에는 많은 게 아니죠. 신경 네트워크나 최근 AI 기술은 트렌드를 찾기 위해 많은 양의 데이터를 요구하는데요. 그런 데이터만 갖춰지면 인간 수준으로 트렌드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요소는 우리가 이미 입증한 기존의 원칙 위에서 많은 혁신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건 시장의 요구에 의해 진행되고 있고 지금은 우리의 기기나 경험이 개인화되길 원하고 있어요. 실수를 통해 그들이 배우길 바라고 있죠. 그리고 시장은 이미 앞서 얘기한 두 가지 트렌드를 향해 혁신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AI는 정말로 모든 업계를 바꿀 겁니다. 우리가 접할 수 있는 것 중에 헬스케어, 리테일, 금융 같은 분야가 있는데요. 이런 산업은 비용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의 이러한 혼란에 대해 좀 익숙하지 않나 싶습니다. 금융 산업에서는 규정을 집행하는 게 가장 큰 문제로 보이는데요. 금융 사기 같은 건 정말 큰 문제죠. 이러한 문제를 발견하고 문제가 되기 전에 해결하면 실제로 이런 종류의 시스템에서 일어나는 많은 후속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여러 산업 분야에서 이러한 종류의 혼란이 더 많거나 더 적거나 한데요. 분명한 건 여러 곳에서 일어날 거란 겁니다. 예를 들어 헬스케어는 오늘날에 있어서 가장 큰 비용 문제를 겪고 있는 분야이기도 한데요. 알고리즘을 AI 시스템에 적용해서 비용을 크게 절감함으로써 성과를 향상시킬 수 있죠. 펜메디신은 헬스케어 분야에서 AI를 활용해 환자의 결과를 개선한 대표적인 예입니다. 심장마비는 우리가 의료 시스템에 다시 기여할 수 있게 한 핵심 프로젝트였습니다. 예측 가능한 솔루션의 가치를 제대로 보여줬죠. 머신러닝은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의 중심에 있습니다. 머신러닝과 AI 모두요. 데이터 과학 탐지 알고리즘을 사용한 이후 우리 병원에서는 20% 더 많은 환자들을 식별해낼 수 있었어요. 그들을 심장마비 서비스와 연결시키면서 이익을 낼 수 있었죠. 인텔은 일반적인 목적의 컴퓨팅부터 특정한 워크로드에 최적화된 솔루션까지 광범위한 포트폴리오를 갖추고 있습니다. 업계에 누구도 이런 광범위한 포트폴리오를 제공할 수는 없을 겁니다. 인텔 재원이 주류를 이루고 있고 AI 훈련과 추론이 더 나아질 수 있도록 하는 혁신들을 계속해서 추가하고 있죠. 다음 단계에 최적화된 재원파이 제품군에서 이루어집니다. 이 제품들은 밀도 높은 연산이나 높은 수준의 병렬 처리가 필요한 일반적인 문제에 사용될 겁니다. 그 이상으로 가면 FPGA로 넘어갑니다. 다양한 종류의 칩처럼 동작하도록 프로그래밍할 수 있는 제품이죠. 특히 AI의 경우 낮은 지원과 저전력을 실현할 수 있고 자동차나 사물인터넷 분야에서는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예로 마이크로소프트는 애저 클라우드 플랫폼의 AI 워크로드를 지원하기 위해 인텔 지원 프로세서와 인텔 FPGA를 함께 사용합니다. 애저에는 AI를 사용해 서비스를 개선할 수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인텔 지원 프로세스와 인텔 FPGA를 결합하면 매우 강력한 성능을 얻을 수 있죠. AI에서 나타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매우 강력한 조합입니다. 인텔 지원파이와 인텔 FPGA, 인텔 가습기를 사용하면 애플리케이션에 최적화된 라이브러리 세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수준의 생산성과 성능을 제공함으로써 이전에 없던 쉽고 강력한 방법으로 통찰력이 넘치는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어 배포할 수 있죠. 저는 오늘 인텔 지원 스케일러블 프로세서 출시 소식을 알리게 돼 매우 기쁩니다. 이 제품은 일반적인 목적을 위한 컴퓨팅 엔진에 AI 애플리케이션에 맞는 능력들을 추가한 걸로 보시면 됩니다. 이번 제품에는 이전 제품과 비교해 100개 이상의 AI 성능을 개선하는 기능을 추가했습니다. 가령 AVX512는 늘어난 병렬 처리와 벡터와 같은 워크로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AI 관점에서 흥미로운 점은 처음부터 X86 제품군에서 사용하는 표준 프로그래밍 패러다임을 사용한다는 점인데 이건 완전히 새로운 영역에 실제로 접근을 시작했다는 겁니다. 오늘날에는 많은 고객들이 인텔 지원 스케일러블 프로세스를 사용합니다. AI 애플리케이션을 포함해서 말이죠. 하나의 예가 바로 알리바바입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알리바바는 많은 비즈니스 분야에서 인공지능을 광범위하게 채택했습니다. 알리바바의 전자상거래 브레인은 타오바오나 티몰 플랫폼을 이용하는 전 세계 수억 명의 고객에게서 개인화된 추천을 제공합니다. 알리바바 플랫폼의 판매자는 24시간 고객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능형 챗봇인 알리바바 스토어 컨시어지를 이용할 수 있죠. 이러한 서비스는 알리바바의 최첨단 AI 기술에 의해 지원됩니다. 인텔 지원 스케일러블 프로세스에 도입된 새로운 AVX512는
훨씬 넓은 벡터와 기능을 제공합니다. 저희는 음성 인식과 같은 여러 AI 워크로드를 위해 AVX512 최적화를 적용했고, 그를 통해 상당한 대기 시간 감소와 처리량 향상을 경험했습니다. 일부 비즈니스 환경에서는 성능이 80%나 향상되기도 했죠. 인텔을 하드웨어 회사로 알고 있다면 그건 오해입니다. 사실 인텔의 좋은 부분은 실제로 소프트웨어에 전념하고 있죠. 인공지능 영역에서는 완전히 엔드투엔드 솔루션을 제공하는데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함께 설계해 제공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여기서 하는 일이죠. 아마존은 그들의 클라우드에 AI를 지원하기 위해 인텔과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최적화를 함께했습니다. 클라우드에서의 대규모 운영과 관련된 문제들이 해결되면서 머신러닝은 그야말로 르네상스 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오늘날 수천 명의 엔지니어들이 아마존 비즈니스의 모든 영역에 이러한 기술들을 적용하기 위해 집중하고 있습니다. 알렉사, 고객 서비스, 로봇 처리, 프라임 에어의 드론 배송, 아마존 고와 같은 것에서 말이죠. AWS 고객들은 크고 정교한 머신러닝 모델을 AWS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인텔 지원 스케일러블 프로세스의 연산 능력으로 인해 더 많은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게 됐고, 머신러닝 통해 혁신적인 새로운 제품과 경험을 만들 수 있게 됐죠. 우리는 인텔과 함께 최신 버전의 인텔 매스 커널 라이브러리로 딥러닝 엔진을 최적화했습니다. 새로운 C5 인스턴스 제품군에서 인텔 지원 스케일러블 프로세스를 사용하면 추론 성능을 100배 이상 향상시킬 수 있죠. 인텔 친구들과 계속해서 함께했던 것처럼 우리 고객들이 이걸 어떻게 활용할지 생각하면 흥분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AI는 완전히 새로운 능력과 제품, 경험을 시장에 가져올 겁니다. 컴퓨팅의 발전은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불가능했던 것들을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